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라틴 댄스를 배워볼 건데요. 라틴 댄스라고 하면 보통 둘이서 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혼자서도 즐겁게 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라인 댄스에서도 라틴 댄스 동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를 잘 따라오시면 기존에 라틴 댄스를 배우셨던 분들도 조금 더 세밀한 동작을 배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라틴 댄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쉽고 즐겁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라틴 댄스 중에 자이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이브는 흑인들의 춤에서 발생된 지르박의 원형으로 라틴 댄스 중 가장 격렬한 춤입니다. 4분의 4박자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됩니다. 먼저 자이브를 배우시려면 스윙 액션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스윙 액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윙 액션은 그네나 시계추의 움직임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골반이 위쪽, 아래에서 다시 위쪽, 다시 아래에서 위쪽,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스윙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 스윙 액션을 하기 위해선 바운스 액션이 꼭 필요한데요. 바운스란 무릎이 아래 위로 높낮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스윙 액션을 하기 위해선 먼저 아래로 다운,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될 때 업, 다시 아래로 다운하면서 중간으로 이동, 다시 오른쪽 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액션을 스윙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 스윙 액션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